자, 지금 오늘 한국일보가요 새벽 4시 반에 기사가 올라온 오전 거예요. 네. 그 원희룡 그 지금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인데 그 어머니의 땅을 제주도 땅을 롯데에 고가에 통매각을 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 시절에 원희룡 지금 내정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거 재산 공개를 했는데 금액을 축소 낮춰서 신고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 원희룡 네. 장관 내정자 이게 지금 기사로 왔으니까 이건 팩트일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저도 이제 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읽어보고 나왔는데요. 네. 핵심은 그겁니다. 그 신고 뭐 조금 낮게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아, 제가 볼 땐 첫 번째 우리가 관심 가질 게 뭐냐면 그거를 이제 롯데 호텔이 제가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상에. 네. 네. 그러면 샀으면 뭘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개발이 어떤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는 토지 용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 제한 뭐 이런 네. 개발 농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 걸 대비하면 벌써 뭘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7, 8년째 매각한 지 18년이 되는데 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땅이. 아, 그럼 이거는 개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대기업이 7, 네. 8년을 그냥 묵어둘 땅을 왜 사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도지사를 나갔다며요. 네네, 이걸 팔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네. 뒤에 어떤 것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청문회에서 좀 깊이 다루 민주당 분들이 정확하게 좀 백데이터를 준비하셔가지고 네.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제대로 던지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명쾌한 답변이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일보가 취재를 한 자료인데요. 네. 이 원 후보자 모친 김모 씨가 1980년 1월 15일 서귀포시 색달동 5-6번지를 포함한 11개 필지를 7,681제곱미터를 매입을 했고요. 이걸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호텔 롯데가 이제 산 거예요. 산 건데 이 11개 피지를 호텔 롯데에 일괄 매각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시세보다 좀 낮게 일단은 신고는 했고요. 그리고 이 땅이 지금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네. 해당 부지는 국공유지가 92%고 사유지가 8%로 아, 이루어져 있는데 작업 들어갈 거였네요. 그러니까. 아 작업이요? 이게 어떤 용도 개념으로 변경, 국공유지를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시가 누가 다른 분이만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 맞네.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국공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가 가능해요. 예,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네. 미리 사두고 이런 작전이 다 펼쳐진 그림이 나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그러겠네. 만약 국공유지가 네. 많다 그러면 그러겠네요. 저라도 아,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 네, 그럼 거의 시세보다 뭐 반값 60% 수준의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을 갑자기 여기 이게 집중 개발 구역으로 네. 선언을 해 그 도시 계획으로 이렇게 짜버리면 네. 그거는 도지사 권한이니까 금사라기로 변하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되면은 그 롯데에 상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미리 선뇌물을 줬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지사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 참여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분위기상. 네. 안 했다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이 땅이요? 스토리가 그죠? 네. 오등봉 공원하고 비슷한 형태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호텔 롯데가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예, 호텔 롯데가 사업을 계획했던 부지는 지금도 공터 상태고요. 사업을 무슨 사업을 계획했는지 그걸 이제 리조트나 이런 걸로 하려고 계획서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 공터 상태고요. 이 토지가 그 주변에서 이게 매입됐을 때도 일반적이지 않았고 이 땅은 생태계 보전 지구 4등급에 속한 땅이어서 개발이 좀 제한되어 있었다. 개발하기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롯데의 이 당시만 해도요. 그 지배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지금은 롯데 지배 그 지배 구조가 간략해졌는데 네. 지주사 형태로 간략해졌는데 그때만 해도 L1, L2, L3, L4 이런 식으로 지주사가 나눠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롯데 그룹의 지주사가 롯데 쇼핑하고 롯데 호텔이 두 군데였고요. 네. 그것을 일본에 있는 광인사였나 했던 거기가 가지고 있어요. 아, 그 저기 지주회사 핵심적인 예, 아. 지난번에 일본에 있죠. 예. 네, 싸움을 할 때 형제간에 예, 그렇죠. 나눴을 예. 때. 그런데 예. 거기에 또 보면은 회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L1, L2, L3, L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잡하네. 실제로가 들어가 보면은 지주사가 광인사 뭐 이런 게 아니고 L1, L2, L3, L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뭐냐면 언제든지 이것을 합쳤다 분산시켰다가 없앴다 할 수 있다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런 것까지 따져보면 당시 이게 과연 롯데 호텔로 간 것인지 아니면 이게 L1, L2, L3 이런 데 간 것인지 그랬으면 이게 비자금이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애초에 돈 나온 데가 비자금이었던 거죠. 비자금 창고에서 나왔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 필요한 대목인데. 아, 이것도 검찰 수사가 필요한 건가요? 이건 이런 걸 검찰 수사를 해야죠. 이거는 말 그대로 정경유착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예. 그렇죠. 정경유착의 예. 아주 기본 케이스 같아요. 시범적인. 그래요? 일단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직 재산 신고할 때 매각가 10% 이상을 낮춰서 신고한 건 두 번째 문제고. 아, 그렇죠. 이 개요 자체를 검찰 흐름 자체가. 네네. 아.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정경유착이 거의 흐름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 봤다. 개발 제한을 할 수 없는 지금 이 땅인데 이거를 진짜 왜 샀어요? 생태 보전 작전이 있으니까 사는 어떤 거죠. 어떤 작전? 네. 아침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를 만약 안 났다고 가정하면 네. 거기서 이제 사업 제한을 내겠죠. 내가지고 제주도에 뭐 그 리조트나 그 제주도민의 여가 생활을 위하여 건전하게 바꾸자 말 되잖아요. 말 명분 좋고 세미나 한 두세 번 열고 아, 네. 네. 교수들 뭐 교수들 논문 뭐 사업성 분석 딱 하면 분위기 갖춘 다음에 네. 못 이기는 척하고 네. 이제 저 사인 해주는 거죠. 용도 변경 해주고 그렇죠. 불허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롯데 그 만약에 직원들이 그러면 혜택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지사를. 그렇죠. 도와주는 방법은 뭐 저보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짧은 방법은 롯데가 나서진 않지만 혜택을 받으니까 이면으로 옵션을 맺었겠죠. 뭐 어느 자리에서 가능하다라면 시나리오상. 네. 그러면은 이제 뭐 100억이든 뭐든 어떤 형태로든 선거 자금으로 지원해 줄게. 그러면 그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직원들을 활용한다든지 많이 나오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그쵸, 직원명으로 해서 쪼개가지고 후원금 넣으면 그걸 누가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짜겠죠. 대선 캠프를 미리 짜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 대선 캠프에 올 사람을 미리 롯데호텔 사회이사라든지 그렇죠. 강사 또는 뭐 이런 걸 맞죠. 박아놓고 있으면 그러면서 거액에 사실 그렇죠. 뭐 사회이사나 감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연봉이 그건 고무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면은 사실은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지금 말한 건 다 추론이기 때문에 네, 이제 수사를 해야 돼서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원희룡 씨와 같이 그렇게 네. 뭐 머리가 좋은 분이 일부러 네.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 수사가 지금 필요하고 임대인 저기죠 한동훈 일단 김치. 지금 한동훈 재산과 관련해서 네. 그 이제 단독 보도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예. 일가구 4주택 의혹이 있습니다. 일가구 4주택 예. 예. 삼풍 아파트 그다음에 구이동에 이제 삼풍 아파트는 본인 소유로 돼 있고요. 구이동에 어머니 소유로 돼 있는 구이동 아파트 예. 그다음에 강남구에 있는 삼부 아파트 삼부? 예. 강변에 있다 그래요. 예. 네, 강변 삼부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하는데 네. 이 세 개 주택을 그러니까 서울에만 벌써 세 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 의혹이고요. 플러스에서 춘천시 사부면 안남리에 한남리 141번지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지 위에 주택이 있어요. 아, 그래요? 대지가 아니고 예.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은 또 누구 소유냐? 엄마 소유예요. 아. 그리고 아까 구이동도 엄마 소유라고 했겠죠? 네. 예. 근데 요새는 맘테크가 유행인가 맘테크. 봐요.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해주시나 봐요. 관상테크에 이어 맘테크 나왔습니다. 아, 참, 네. 별게 다 나옵니다. 예. 엄마 찬스네요. 그러니까. 엄마 찬스. 엄마 찬스죠, 말 그대로. 예. 네. 그 다음에 농지 불법 소유 의혹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아버지 그 농지법 네. 위반 내용이죠. 춘천시 사북면 안남리 여기 즉시 나란히 있는 곳인데요. 141번지, 142번지 두 군데인데 이 중에 하나는 대지, 하나는 논이에요. 네, 3,000평. 3,000평. 와, 네. 넓다. 그런데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자, 지금 3,000평이 넘죠. 이렇게 되면은 3,300평, 3,400평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농지는 그쵸. 농민이 아니면 소유할 수가 그렇죠. 없는데 상속을 받은 경우에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소유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이거는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1년 이내에 파는 것을 조건으로 처분해야 됐죠. 예, 네, 원래. 그런데 예, 한동훈 그 후보자는 그 2017년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2004년에 상속을 받아서 13년을 예. 예. 그렇다면 이거는 농지법 위반이죠. 근데 예. 뭐 이렇게 희한하게 법 논리를 희한하게 그 적용 시점을 이렇게 장난질을 쳐가지고 불법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던데 예, 그거는 말장난입니다. 그다음에
뭐 사북면 춘천 사북면 토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 이분이 한동훈 지금 내정자가 춘천 강원도 출신이에요. 어, 부친이 춘천에 이렇게 연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 네. 그다음에 용인 아, 맞아. 씨 용인에도 뭐 예, 용인시 포곡면에 또 농지를 만 160평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2017년에 네. 매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때 검사장 될 때 다 정리 직전에 한 거죠. 아, 예. 네네. 근데 이 토지는 사실 뭐 할 말이 없는 것이 백부 그러니까 큰아버지한테서 증여를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이건 농지 보유반이라는 걸 피하기 어렵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증여세 탈루 있어요. 이게 제일 좀 짜증나는 건데 네. 1998년에 잠원동 청구 아파트를 본인 말로는 1억 원대 초반에 샀다고 해요. 1998년에 잠원동 청구 아파트가 1억 원대 초반에 팔 거래가 된 어떤가요? 그 당시 시세 아, 2억 원 정도 했어요.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예. 그 당시 보니까 2억 원 정도더라고요. 네. 자, 근데 어쨌거나 1억 원대 초반에 사들였다 치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A씨 소유였다 치죠. 뭐 그냥 A씨. A씨 소유였는데 이 사람이 1998년 2월에 이걸 사고요. 3월에 한동훈 검사장에게 팝니다. 검사한테 예, 팔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4월에 이렇게 뭐 등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2월에 아파트를 살 때 네. 돈을 빌려서 사요. 그래서 아파트에다 근저당을 거쳐서 잡습니다. 아파트를 1억 원에 사고 근저당을 1억 2천만 원을 걸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여기다가 몇 천만 원만 보태주고 2천만 원 보태면 사는 예. 거예요. 근저당을 어머니가 벌었다는 거 네, 문제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근저당이 그렇죠. 어머니인 거예요. 하필 샀는데 엄마가 근저당 잡았대요. 엄마 하필 근저... 엄마한테 돈 빌린 사람한테 아파트를 샀어. 매우 경교롭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해괴하다. 예, 해괴합니다. 자, 그리고 잠깐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2월에 A씨가 사고 3월에 한 씨한테 팔고 4월에 근저당을 해제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엄마가 네. 실은 아파트를 사서 한동훈한테 준 거다. 한동훈 검사의 엄마인 허모 씨가 본인이 사서 본인 돈으로 사서 돈을 준 건데 그럼 증여가 증여죠. 근데 네. 증여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한 것이다. 라고는 의혹을 받고 있죠. 네, 아, 의혹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네. 아, 이런 얘기를 드려도 괜찮겠죠? 우리 저 시민들이 계시니까. 조심하세요. 억대소서. 왜냐하면 강남 일대는 네네. 지금 말씀하신 처음 접하시니까 조금 해결한 생각이 드실 텐데 네.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집을 팔 때 예를 들면 세금 피하려고 6월인지 만약에 뭐 세금 나오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10억짜리인데 돈이 1억밖에 없어. 계약금밖에. 죽어도 한 달 안에 못 맞춰 잔금을. 그죠? 네. 그럼 주인이 딱 그럽니다. 아, 그러면 1억만 내고 네. 집 가져가세요. 어? 그럼 어떻게 장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 근저당은 9억은 당신이 나한테 빌린 거로 해서 아. 근저당 걸어 놓고 이자도 안 받을게요. 어. 그러면 어 땡큐죠? 네, 네. 땡큐. 자기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사고 있는데 네. 돈이 한 네 달 뒤에 나오니까 그럼 네 달 뒤에 그러면 그 돈 주시고 근저당 없애고 찾아가세요. 아. 이해되시죠? 아, 네. 그렇게도 할 수가 있군요. 어, 그 되게 아, 그걸 할 수가 있군요라고 우리 네. 선량한 시민들과 이 생활에 열심히 들었어요. 모르는데 네. 저같이 부동산 오래 한 사람들은 일상화돼 있는 네. 멤버들의 패턴이다. 그래서 뭐 맘테크 이거는 기본이고 그중에 하나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고상한 척하고 정부 고위자 뭐 이렇게 저 뭐 청렴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청문회를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이미 공유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제가 잡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너무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지만 사실 선량한 사람들은 하라고도 못하는데 그렇죠. 이 법꾸라지과 이 양반들은 이거를 애용합니다. 애용하고 걸려봤자 내면 되지 이런 아주 인간으로서는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거를 원래 나쁜 짓도 한번 하면 여러 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습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우리 만약에 노회찬 얘는 노회찬 맞죠? 네. 노회찬 네. 그분처럼 명예와 부끄러움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금 벌써 뭐 무슨 일이 났겠죠. 근데 이쪽 양반들은 그쪽과가 아니라 마치 이 표현하면 또 명예훼손인지 모르겠는데 친일파 매국노들이 뻔뻔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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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만약에 이게 네 뭐 건이에요, 지금. 조국
장관한테 이런 게 나왔으면 벌써 제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은 마늘 다져지듯이 다져졌을 그렇지. 겁니다. 아, 네. 너무 좀 셉니다. 마늘 다져지듯이. 아니, 지금 사실, 아니, 보세요. 조국 전 장관, 네. 뭘 잘못해서 솔직히 표창장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온 가족이 지금 풍비박산 났어요. 좀 심했죠, 이거. 예,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지금 병원에 있어요. 쓰러져가지고. 아니, 거길 또 찾아갔더라고, 가세현 이 엑셀. 그 잣대 공정과 상식을 들여댄다라면 네. 한동훈 후보나 뭐 한덕수 내정자나 다 여기 문제 있는 분들 지금 다 압수수색 들어가는 게 저는 공정하다고 있죠.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근데 네. 그런 걸 안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이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젊은 층들이 깊이는 몰라도 흐름을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 봐라. 자기들이 좀 깨끗한 척 하더니 더 도하네. 지저분하네. 이런 느낌을 조국 가지니까. 조국 잡을 때 자기도 뭐라 그랬는데 쟤들 뭐야. 이렇게 이번 선거에 그렇구나.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재밌는 게 네. 제가 이거 보고 기가 찼는데요. 네. 한동훈 후보자 부인 진모 씨가 네. 강남에 살면서 경기도로 전입을 한 적이 있었대요. 위장 전입이죠. 왜 경기도로? 왜 경기도로 전입했지? 새 차 살 때 공채 아끼려고. 아, 진짜요? 아 진짜. 아우 진짜. 아, 그렇죠. 경기도가 싸긴 싸요. 몇... 아 60억 갖고 있으면서 그 얼마라고? 아 진짜. 아니, 그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네. 추접. 비열, 뭐 악랄. 야, 진짜 알뜰하다. 아, 그런 단어 괜찮아요. 그거 알뜰하다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네, 악랄하다. 치졸한 치졸하다. 네. 아, 진짜 이거는. 야, 그거 돈 얼마 안 많지 않는데 공치 그 차 할 때 그. 그 저건 편법 세금 탈루 아니에요? 아, 개인의 자유라지만. 그렇죠. 이거는 탈세입니다. 네. 네. 탈세와 마찬가지죠. 네. 네.